자, 여러분, 또 이어서 167페이지를 살펴나가도록 하겠는데요. 제8자. 제8장 미집행. 미집행이란 것은 전 시간에 보았던 이렇게 여기다 공원 설치하자, 광장 설치하자, 도로 설치하자라고 도시 국가로 이렇게 딱 결정해 놨어요. 그렇게 결정된 시설 뭐라고 했나요? 도시, 군, 계획, 시설. 이라 했죠. 그리고 그 땅을 부지 그랬죠. 이렇게 도시 군계획 시설이 공원일 수도 있고 광장 도로일 수가 있는데요. 등등등. 이런 부지에 딱 편입됐다. 그러면 그 편입된 그 부지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은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마음대로 건축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허가 안 내주니까. 허가 내지 말라. 법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죠. 또 공작물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 내용이에요. 그래, 이때 이렇게 결정 고시해 놓고 이 시설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땅, 이걸 아직 사업을 집행하지 않았다 해서 미집행 도시 군 계획 시설 부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 부지에서의 권리 구제 이렇게 돼 있죠. 자, 무슨 말이냐? 이렇게 딱 결정고시하면 자동적으로 이 건축물 건축과 공료를 설치가 안 내줍니다. 거기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죠. 가로 1번 보면 원칙에서 금지에서 특광 특특 시장수는 이 개발행 허가권자인데 그네들이 도시 군계획 시설 설치 장소를 이렇게 공원이면 공원, 광장이면 광장, 도로면 도로 이런 설치를 할 장소로 결정된 그런 지상에서 수상, 공중, 수중, 지하는 거기다 줄거 봐요. 도시 군계획 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 쭉 지하는 그까지 그걸 몇줄거 따면 한마디로 이렇게 써놔요. 도시 군계획 시설 부지 이렇게 써놔요. 도시 군계획 시설 부지가 되면 그 말이에요. 도시 군계획 시설 부지가 되면 이렇게 부지가 되면 그 도시 군계획 시설이 아닌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까지만 딱 봐두세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그래서 이렇게 도시 군계획 시설 결정 고시하면 그 부지에서는 자동적으로 이런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행위라고는 개발행위가 제한돼요. 개발행위가 제한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논이 있었다, 밭이 있었다, 뭐 임야가 있었다, 잡종지가 있었다, 등등도. 그래, 이런 땅이 있었는데 갑자기 공원 설치하자라고 딱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해서 결정해서 도시군 계획 시설부를 묶어버렸다. 그러면 그 안에서는 개발행위를 할수 있다 없다? 없어요. 개발행위를 제한해버린다 그랬죠. 허가 내준다, 안 내준다? 안 내준다 그랬죠. 자, 그런데 제2조 올라갑시다. 제2조 보면 이렇게 결정해 놓고요. 결정해 놓고 도시 군계획 시설이다. 공원 만들 땅이다. 광장 만들 땅이다라고 딱 결정고시해 놓고요. 결정고시하면 건축물 건축허가 안 내준다 그랬죠? 공작물 설치가 안 내준다 그랬죠? 이런 개발행위를 제한한다 그랬죠? 그래 결정고시를 하고 나서요. 이 공원 조성 사업은 언제 사업을 집행하겠다? 광장 설치 사업은 언제 집행하겠다? 도로 설치 사업은 언제 집행하겠다라는 계획을 만들어서 알려주게 돼요. 여러분이 이 안에 있는 땅 주인이다 그러면 그거 알려줍니다. 누가? 이 계획을 위반했던 위반권자들이 그렇게 계획을 만들어서 알려줘요. 그 계획을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그래요. 단계별 집행계획. 그래, 이 사업이라고 하는 거, 도로, 뭐, 공원,
광장 이런 사업이라고 하는 거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들어가죠. 그래서 그 지자체에서 한 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단계를 구분해 가지고 집행을 해 나가게 되는데요. 그와 관련된 계획서가 단계별 집행계획서죠.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바로 이렇게 결정고시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수립해서 나가게 돼요.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바로 이 시설 부지로 결정이 의지되면 늦어도 외적으로요, 외적으로 2년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나가게 되죠. 그래, 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알려주죠? 공고를 해주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는 이 단계를 몇 단계로 구분한다? 제1단계 하고요. 제1단계 집행계획하고 그 다음에 제2단계 집행계획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죠. 그래, 이렇게 이 도시군계획 시설 좀 고시해가지고 공원 만들겠다, 광장 설치하겠다, 그리고 도로 설치하겠다라고 결정 고시하고 나서 이 3개월 이내, 외주로 2년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에 이와 같이 제1단계 집행계획하고 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해서 수립을 하게 되는데요. 1단계 집행계획은 저와 같이 결정 고시하고 나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나름대로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 그 시설 사업을 3년에 시행하겠다. 3년 이내에 시행을 할 그런 사업이다. 그런 도시 군 계획 시설 사업이다. 그러면 1단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알려주면 돼요. 그리고 도저히 3년 이내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사업을 집행하기 좀 그렇고 그런 부지다 싶으면 3년 후에 시행하면 되겠죠. 그래, 3년 후에 시행할 그런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은 2단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알려주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 이제 이 여러분들이 저 아까 그 시설 부지에 논바 야산을 가지고 온 땅 주위다. 그렇게 결정고시하면 아까 건축물 건축가 받아갈 수 없고 공장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그랬죠. 허가 안 내주니까. 그러나 종전과 똑같이 논밭으로서 농작물 경작에서 이용하면 되고 산은 산같이 이용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한 상태에서 이렇게 부지로 묶어놓고 3개월 내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공고해서 알려줬는데요. 1단계 집행계획 딱 포함해서 딱 수립해서 공고해줬다 그러면 내 땅에서는 3년의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구나. 그래서 보상금이 나오겠구나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 2단계 집행계획 포함된 부지로 묶여버렸다 그러면 3년에 한다는 거 아닙니까? 언제 사업을 할지 모르는 것이죠. 이렇게 나름대로 예상을 하게끔 해줍니다. 그런데 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이 기간 내 수립을 하지 않는 부지가 됐다 그러면 그 부지 안에 있는 땅 주인들은 내 부지에서는 언제 사업을 한단 말이지? 이걸 알 수가 없게 되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또 수립을 했는데 그 부지가 말입니다.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부지가 됐다.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면 3년 이내 시행될 가능성 없고 3년에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지다. 이렇게. 그럴 때에는요. 아까 이렇게 제안했던 행위 있죠. 개발행위. 건축물 건축 허가 내지 말라. 공장을 설치하고 내지 말라라고 했던 그 규제를 좀 완화해서 권리를 좀 구제해 줘요. 이렇게. 권리를 바로 구제해 줍니다. 그래, 바로 가벼운 것은 허가 내릴 테니까 하려면 하세요라고 해 줘요. 가벼운 거. 뭐냐면은 이 지금 기간 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부지가 됐다든가 수립했는데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부지가 됐다 그러면 미안해요. 이 세 가지는 허가 받아갈 수 있으니까 하려면 해보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가벼운 거. 뭐냐? 임시가짜에서 설치한다. 그래, 임시로 설치해서 이용하고 부실 것들. 이걸 가설 건축물이라고 그래.
가설, 건축물, 건축, 허가 받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공작물 설치가 받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부지로 결정되기 전부터 있었던 기존건축물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안에 어떤 기존건축물이 있었다. 여러분이 이 안에 기존건축물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그 기존 건축물을 아예 깨끗하게 해체해가지고 다시 세울 수도 있고, 일부만 또 해체하고 다시 세울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개축이라고 그래요. 그래, 이런 건축물로 개축. 기존 건축물은 개축하고요. 그 기존 건축물 썼는데 갑작스럽게 천재지변 같은 일이 발생해서 제로 날아갔어요. 멸실돼 버렸단 말이죠. 그걸 다시 복원시키는 것을 재축이라고 그래요. 이건 허가 내줄 수도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규제를 좀 완화해가지고 바로 권리를 구제해 줍니다. 이때 이 바로 없었던 거 규제 완화처 허가 내줬던 이 공작물 설치권, 가설건축물 건축권, 이것은요 허가 받아서 건축된 가설건축물하고요. 허가 받아서 설치한 공작물은 저 안에 새롭게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다음에 사업이 시행될 것 같다. 그러면 사업을 시행할 것 같으면 이두 가지는 보상받지 못해요. 사업이 이제 들어가려고 한다. 그러면 그 허가되었던 특강특특 시장군수가 지자체장이요. 허가되었던 특강특특 시장 군수께서 이제 사업 들어갈 테니까 이 허가 받아서 건축했던 가설건축물, 허가 받아서 설치한 공작물을 소유자분들, 소유자의 부담으로 이거 깨끗이 철거해서 원상회복해 놓으세요. 우리 공사 들어갑니다. 라고 해요. 소유자 부담으로. 누구한테 전가시키지 못해 보상도 못 받아요. 소유자 부담으로 깨끗하게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라고 명을 보내요. 그러면 명에 따라가면 되겠죠. 명을 이행하려면 행정청에서 얘네들이 다시 대신 가서 밀어버립니다. 이걸 행정대집행에 따른 원상회복 조치를 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그 자들한테 내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거, 바로 개축된 건축물은 그냥 다음에 사업할 때 보상 처리해야 뿌실 수 있지, 소유자 부담을 깨끗이 지워라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이 정도를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167쪽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가로 1번. 개발행 허가 해가지고요. 특광특특시장수는 도시군계획 시설결정 고시로부터 늦어도 2년이 지날 때까지 이렇게 그 밑에 줄 보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되지 아니한 부지이거나 또 수립됐는데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그런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개발행 허가를 해줄 수가 있다. 뭐냐? 세 가지. 1번. 가설건축물 건축 하나, 2번 공작물 설치 둘, 3번 건축물 개축 재축 여기다 체크. 이렇게 세 가지. 그에 따른 땅을 해치는 것은 파헤치는 것은 토지 흥질변경을 한데 토지 흥질변경은 자연스럽게 같이 동시에 허용을 하죠. 자, 그세 가지를 좀 받으세요. 가설건축물, 공작물, 기존건축물의 개축 재축 이렇게 꼭 아시고. 무엇과 무엇은 소유자 부담을 깨끗이 치우라고 명을 내릴 수 있냐? 가로 2번 나와 있죠. 그 허가 되었던 특광특특시장수는 줄 거예요. 가설 건축으로 건축 하나, 공장을 설치 둘. 이두 가지 허가한 토지에서 그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가설 건축물 줄 것이고 공장물 줄 것이에요. 소유자의 부담으로 중요표. 소유자 부담으로 그 가설건축물이라든가 공작물 철거를 해서 원상회복해라고 조치를 명해야 한다. 그 명이 나가면 명을 따라야 되겠죠. 가로 3번. 만약 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할 수 있다. 행정대집행이라는 것은 이 허가 내렸던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야도사, 시장, 군수가요, 자기 지자체 안에서 허가 내렸는데 이 친구들, 야, 깨끗이 주워! 라고 명을 내렸건만 명을 거역하고 이행하지 않고 버틸 때에 이네들이 포크넵자 뭐 인부통으로 싹 밀어버린 것을 행정청에서 대신 밀어버린다. 이걸 행정대위평을 하죠. 그에 따른 비용은 위반자가 됩니다. 명령을 거역하고 있는 그 가산점을 소유자, 공작물 소유자가 그 비용을 내게 해서 원상회복을 해서 처리합니다. 자, 가볍게 좀 봐두시고요. 이제 제3절, 3절은 중요하다고 그랬죠. 도시 군객 시설 부지 매수 청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중요해요. 자, 그래 조금 전에 이 도시 군객 시설 부지로서 딱 결정시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건축물 건축가가 공작물 설치가 안 내린다. 그 부지 안에서는 이 안에 있는 땅에서는 안 내린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바로 늦어도 원칙은 3개월이지만 늦어도 2년에 단계별 집행률 수로에서 공고해 준다 그랬고요. 단계별 집행률 수로 공고할 때 단계별 집행객은 두 과일을 구분해서 수립 공고한다. 저렇게 결정을 해놓고 3년 이내에 시행할 도시군객 시설사업일 것 같으면 1단계 집행객 다 포함해서 수립해서 공고해 주고 도저히 3년에 시행할 예산이 없다 그러면 3년 후에 하겠다. 3년 후에 시행할 도시군객 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객으로 만들어서 알려주면 된다. 그랬죠. 이때 1단계 집행객의 부지에 편입된 땅이라면 3년에 사업을 할 것인데 그 사업 시행 절차는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죠. 그 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라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그 사업 시행 절차 우리가 공부했죠. 시행자가 나와서 이 시행자는 그게 행정청의 시행자도 있고 행정청이 아닌 비행정청의 시행자도 있습니다. 그랬죠. 그 시행자들 사업을 하려면 사업을 하기 위한 실시기를 다 작성합니다. 그랬죠. 실시계획 작성해서 바로 국토교통장 시도사 대도시장이 아닌 자는 바로 국토교통장 시도사 대도시한테 실시계 인가 신청해서 인가 고시를 받고 사업을 한다 그랬죠. 그 인가권자가 시행되면 인가 안 받고 자기들한테 작성해서 고시하고 사업을 한다 그랬죠. 고시가 떨어지면 그 시행자에게 수용권 인정되어서 수용도 할 수 있고 그랬죠. 그래서 실시계 고시가 있으면 사업에 착수하고 착수해서 그 필요하면 토지 등을 다 수용 사용하고 사업이 끝났다 그러면 사업이 종료됐다 그러면 준검사 받는다 그랬죠. 이런 것들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이때 실시가 인가될 때는 바로 조건부 실시인가도 가능하다. 그 조건 이행을 보증 담보하기 위해서 이행 보증을 이체할 수 있는데 이행 보증은 그 시행자가 바로 행정청이 아닌 국지공이 아닌 공적 주체가 아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공공기관 이런 국지공이 아닌 시행자일 때만 바로 이행 보증을 이체할 수 있다 이런 거 했죠. 자, 오늘은 바로 그 이렇게 도시 군객 시설 사업하자, 공원 만들자, 공원 설치하자, 뭐 도로 설치하자라고 이렇게 도시 군객 시설로서 결정시했는데 결정시하고 나서 바로 3년에 사업을 하겠다라는 2단계 집행계획에다 집어넣어놨어요. 3년에 시행할 사업이다라고 해서 2단계 집행계획에다 집어넣어놨는데 3년 후라고 하는 것은 3년 후에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없으면 언제 한다 이거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결정하셔놓고 2단계 집행계획에다 집어넣어놓은 상태에서 바로 10년이 지날 때까지 10년 이렇게 경과했는데 그 부지에서 사업을 하지 않고 계속 방치를 했다.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계속 방치했다. 이걸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집행 그래 미집행. 이런 미집행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을 하지 않고 방치한 그런 것을 장기 미집행이라고 그래. 장기 엄청 길게 지금 묶어놓고 사업을 안 했다 이거죠. 장기
미집행, 도시 군객 시설비라 해요. 이렇게 장기 미집행 도시 군객 시설 부지를 합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 군객 시설 부지가 됐다. 예컨대 이 땅이 있는데요. 이 땅이 자 공원 설치를 하겠다라고 도시 군관리계 입안에서 결정했어요. 그러면 도시 군객 시설 부지로 묶인다고 그랬죠? 묶게 되면 건축물 건축허가 공원 설치가 함부로 안 내린다고 그랬지 아까? 그런 상태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 여기에 이 도시 군객 시설 부지인 공원 만들겠다라고 결정할 때 당시 이 땅이 지목이 전일 수도 있고 답일 수도 있고 뭐 잡종지일 수도 있고 임야일 수도 있고 또 전일 수도 있는데 이거 보니까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일 수도 있어요. 또 기존에 건축물이 있었고 또 땅이 대일 수도 있고 건물에 쓰는 뿌셔으로 대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 지목이라는 것은 28가지가 있죠. 그래 이렇게 도시 군객 시설부를 묶게 되면 설령 지목이 되려도 함부로 건축물 허가 안 내주죠. 공영을 설치하고 안 내주죠. 그리고 지목이 전이다 뭐 답이다 전이다 임야다 그러면 종전 용도대로 그 토지를 이용하면 되는 것이죠. 농사일 하면 되고 나무 심어서 산 이용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그래 이용할 때 크게 구애받지 않고 이용을 할 수 있어요. 다만 무엇만 함부로 하지 말라. 건축물 허가 안 낼 테니까 건축물 건축하지 말라. 공장을 설치하고 안 낼 테니까 함부로 설치하지 말라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도시 군객 시설부로 묶이게 된 땅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가장 누가 규제를 많이 받느냐 재산권 행사할 때 규제를 많이 받는 사람은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들이에요. 이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들 도시 군객 시설부지로 묶이지 않았다면 지목이 대인 토지니까 여기다 허용되는 건축물 건축법상 건축가 신청 사과받아 막 건축할 수 있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공장을 설치할 수 있고 근데 도시 군계 시설부로 딱 묶여버렸다 그러면 공원 조성사업할 때 건물 어차피 또 철거하고 보상금 줘야 되고 공장을 철거하고 또 보상금 그 소유자한테 줘야 되니까 엄청난 경제 손실을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애당초부터 야 그거 하지 마라고 법에서 규제해버리는 것이 이렇게 하지 말라. 경제 손실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도시 군객 시설 부지로 도시 군객 시설비로 묶여 놓으면 결정 오셔 놓으면 그 안에 편입된 땅 지인 중 누가 가장 많은 재산권 행사에 제한받느냐?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가장 재산권에 제한받아요. 왜? 건축물 이렇게 건축허가 안 내주니까요. 공장을 설치도 안 내니까요. 공장을 설치 못 하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도시 군객 시설부지로 딱 묶어버렸다. 도시 군객 시설부지로 이렇게 딱 결정해서 묶어놨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그 안에 있는 땅 주인이다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상대적으로 경제 손실, 땅값 하락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건축물 건축화도 함부로 받을 수 없는 그런 부지가 돼서, 재산상 손실을 간접적으로 입었다 합시다. 그랬을 때 이걸 결정했던, 국토교통부 장관, 이걸 결정했던 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시도사다. 대도시장이다. 이네들만 결정고시할 수 있는데 이네들한테 바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냐? 아닙니다. 그 정도의 희생은 우리 모두가 다 감수를 해 하는 사회 내재적 제약에 따른 간접적 손실이요. 그래 우리 모두가 다 감수를 하자는 우연한 희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부지로 묶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런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라도 그걸 결정해서 묶었던 이런 행정적인 국토교통부장 시도사 대도시한테 법적으로 이걸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감수를 하고 말아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을 지금 현금화시키고 싶어서 팔고 싶다. 그럴 때 이거 뭐 5억이 내놨다. 그럼 누가 살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5억을 여기다 두고 샀는데 자기가 건축 못해. 그러면 이거 의미 없잖아요.
그리고 5억을 주고 사놨다? 땅값이 상승하냐? 여기 부자 안에 있는 것이 아닌 밖에 있는 땅은 지목이 되다. 5억짜리 사놨다 그러면 집값 상승이 높죠. 왜? 여기다 건축물 건축하는 사람들이 서로 땅을 사가려고 하니까 수요자가 많으면 땅은 어때요? 수요 공급 원칙에 따라서 수요는 많고 공급은 딱 하나다. 그러면 땅 하나다. 그러면 다 가격이 상승해 땅값 올라가죠. 그러니까 여기다 5억을 투자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이 안에 있는 도시 군객 시설 부지 안에 있는 땅에다가 5억을 투자한다. 의미 없죠, 별로. 왜? 여기 있는 땅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도 없는 땅이요. 언젠가는 수용을 당하게 될 것이고 협의 양도하면 그 사업 시행자한테 공원 설치를 하려는 사업 시행자에게 넘겨주게 되는데요. 보상받고. 땅값 상승률 높지 않아요. 수요가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땅 주인 중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기 때문에 사적으로 이걸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키고 싶은데 누가 살 사람이 없다, 별로. 그런 점을 감안. 그리고 또 건축물 건축가도 받을 수 없고 공장물 설치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도시 군객 시설 결정을 해서 묶었던 이 행정청한테 손실보상을 청할 수 있냐? 그것도 할 수 없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바로 1990년대에 도입했던 이 안에 있는 땅 주인 중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뿐만 바로 법정된 그런 자에게 이 땅을 사달라고 할 수는 있다라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땅 좀 내 땅 좀 사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매수 청구 그래요. 매수청구. 내 땅 좀 사주세요. 라고. 그때 여기 안에 있는 땅 주인이 뭐 전이다, 답이다, 아까 뭐, 그 가손이다, 뭐 잡종지다, 임야다. 이런 땅 주인들은 내 땅 좀 사주세요. 라고 할 수도 없어요. 법적으로. 할 수도 없어. 그냥 이 도시 군객 시설비로 묶이기 전과 똑같이 농사 지면 되고 나무 심으면 되고 가손, 가손답게 이용하면 되거든. 그래서 아무에게나 다 매청을 인지하는 거 아니고요. 바로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만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게 매수청구다 이렇게. 그래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다. 이 도시 군객 시설 부지 안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 소유자 중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라고 하여서 무조건 매청을 다 할 수 있냐? 아니다. 바로 이렇게 도시 군객 시설로서 결정을 해놓고 몇십 년이 지날까지 사업을 하지 않고 미집행 상태에 빠뜨려 놨을 때만 매수할 수 있냐? 10년이다. 이게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매수도 못 합니다.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 이걸 꼭 아셔야 돼. 아시겠죠? 자, 이걸 딱 깨뜨리세요. 그러면 매수 청구를 하게 될 때, 자, 이런 도시 군객 설부지 안에서 매수한다. 그때 매수 청구는 누구한테 하느냐? 그 부지를 관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있죠? 서울은 특별시장. 여기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부지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 이 부지가 바로 인천,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강주. 이런 광역시 안에 있으면 각각 광역시장한테 사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네들이 그 지자체 예산 있잖아요. 그걸로 사면 되는 것입니다. 꼭 살 법적은 없어요. 예산이 없으면 안 사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 땅이 세종시에 있으면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도에 있으면 제주특별자치도사, 8도 내 시군, 경기도, 강원도, 충청, 남북도, 경상, 남북도, 전라남북도 있죠. 이런 도, 8도 내 시군이 있죠. 그 시군 내에 있는 곳에 이런 부지가 있다. 그러면 그 각각의 시장, 군수, 그네들에게 매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네들을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요. 그런 자에게 매충하면은 돼요. 그런데 이 시설 부지 결정해놓고 야 이 공원 조성사업은 이 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 하자라고 딱 정해놨어요. 그 자가 사업을 하게 되는 시행자인데 그 자가 10년 동안 방치하고 사업을 안 했다 그러면 바로 그 시행자한테 매충을 하게 돼요. 그때 그 자도 법적으로 사야 할 의무는 없어요. 또 이 시설사업 도로 공원 설치사업을 갑이라는 자가 하기로 되어 있어요.
갑이 설치하고 관리도 그자가 하기로 돼 있어. 근데 그자가 설치하면서 관리를 할 의무자인데 법적으로 10년 동안 방치했다 그러면 그 의무자한테 매칭을 하게 돼요. 만약 설치를 해야 할 의무자는 바로 저 X라는 사람이고 설치해서 넘겨받아서 관리할 사람은 Y라는 사람이다. XY 설치 의무자하고 관리 의무자가 서로 다른데 10년 동안 방치했다 그러면 설치를 해야 할 의무자에게 매칭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 매수 청구를 받았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도사, 시장수 이네들 지방자치단체라 하는데 이네들은 매수 청구가 들어오면 사야 할 법적 의무는 없기 때문에 안 사도 돼요. 그러나 산다 만다라고 통보는 해줘야 됩니다. 지목이 대인 토지사에게 바로 6교원을 해줘야 돼요. 6교원. 아주 중요한 숫자예요. 그 내용이 바로 169페이지 밑에서 7번째 줄에 나와있죠. 7번째 줄에. 8번째, 6개월. 아주 중요해요. 6개월에 매수를 결정해서 이 지목이 대인 토지사에게 알려줘요. 근데 만약 이때 사겠다라고 알려줬다면요. 2년에 매수를 해야 돼, 2년. 2년에 매수를 하게 될 때 이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은요. 바로 현금으로 그 매수금을 처리해 주면 돼요. 근데 현금이 없어. 그러면 바로 도시 군객 시설 채권을 만들어서 언제까지 돈 줄 테니까 일단 이 채권 증서 받아가세요라고 해서 채권을 만들어서 발행해 줄 수 줘도 됩니다. 이때 도시 군객 시설 채권은 이런 지방 자치단체가 매수 의무자일 때만 법적으로 발행을 허용해요. 이때 지방 자치단체에서 이 도시 군객 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처리했다면 언제 그 땅 주인한테 채권에서 정하고 있는 원금과 이자를 원리금이라는데 언제까지 갚아줘야 되냐? 10년에 상환해서 주면 돼요. 10년. 그래서 도시군계시설채권에 상환 10년 이내에 범위로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구청기간을 정합니다. 그때 이율도 계산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때 매수 청구된 그 토지 매수가격. 매수가격은 바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취득 및 보호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가격을 결정하면 돼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이 법들을 하시면 되지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취득 및 보호사항 법률, 약속 공치법을 해요. 그 법에서 정한 대로 따르면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인 특광특특시장수가 매수무자가 아니고 아까 뭐 한국토지주동사 같은 시행자가 사업을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10년 동안 방치했다 그러면 이런 한국토지주동사가 매칭을 받았다. 그럴 때는 매수부를 역시 그 친구도 6개월에 결정해서 토지 소지하고 그 지역을 관하고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도 시장우사한테 알려줍니다. 산다 만다라고 6개월 양쪽에 또 알려주게 돼 있어 법적으로. 근데 만약 매수를 하기로 결정해서 알려줬다면 역시 그 친구도 2년에 매수를 하면 됩니다. 이때 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뭐 한국토지주동사 이네들은 매수를 만약 하게 된다면 매수액은 꼭 현금으로만 줘야 돼. 현금으로만. 현금으로만 줘야 되지 바로 채권 발행은 절대 안 됩니다. 채권 발행을 통해서 도시군객 시설 채권 발행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자는 오직 지방자치단체가 매수물을 할 때만 허용이 되고 있어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매수를 청받았던 매수물자들 법적으로 사야 할 의무는 없지만 6개월 이내 매수를 결정해서 알려준다고 그랬죠. 산다 못 산다 알려준다고 그랬죠. 이때 만약 못 사겠다라고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해서 알려줬다면 그때 알림을 받았던 지목이 대인 토지소유자는 그때야 관할 특광특특시장으로서한테 개발의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3층 이하인 이 땅에다 3층 이하 3층 1층 2층 3층 3층 이하인 것만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어요. 이때 건축물도 세 가지가 있어요. 단독주택 하나, 제1종 근린생활설 둘, 제2종 근린생활설 셋 이렇게. 다만 제2종 근린생활설 중 술 먹고 이용할 수 있는 단란주점, 안마술소, 노랜수장, 그 다음에 다종생활설 이것은 안 되고 남으면 돼요. 그 다음에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매수하기로 결정해서 알려줬다면 2년에 매수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2년이 지날 때까지 예산이 없어가지고 사지 않고 멍 때리고 있어요. 이걸 매수 지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허가 신청서 아까 3층인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고요. 또 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 도시 군객 시설 결정 고시해 놓고 몇 년 지나까지 사업을 하지 않고 방치하면 징후의 대인 토지세가 매수할 수 있다고 했나요? 10년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렇게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을 미집행 상태에 빠뜨려가지고 지목이 대인 토지세가 매수물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10년이 지나까지 사업을 미집행 상태에 빠뜨려놓고는 있지만 시행자가 등장해서 이렇게 실식인가를 받아간 부재가 됐대요. 실식인가를 받아가게 되면 그 시행자에게 그 토지 등의 수용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수용권이 법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지목이 대인 토지세에게도 곧 보상금 지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식의 인가를 받아간 부지, 그에 따른 절차를 거친 부지는요, 곧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지니까 그때는 매충을 법에서 인정하지 않아요. 기다려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보상 곧 나가니까. 그래서 이 도시군계시설결정 고시해놓고 도시군계시설결정 고시하고 나서 10년이 지날까지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방치한 그런 부지질에도 그 부지가 사업을 하게 한 실식의 인가가 이루어진 부지다, 그에 따른 절차가 이루어진 부지다, 그럴 때는 매수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매수청구가 허용되는 경우는 이렇게 도시군계시설정 고시해놓고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을 하지 않고 방치한 부지이고 지목이 대인 토지이면서 실식의 인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지일 때만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168조 이하에 나오죠. 168조 가로 1번 매수청구권자에서 10년 중요표, 그리고 마지막에 그 지목이 대인 토지 중요표, 그리고 이 지목이 대인 토지 안에 건축물 있다면 그것도 포함해서 매수청구할 수 있고, 이 지목이 대인 토지 안에 건축물뿐만 아니라 정착물이 감나한 배나무가 있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다 매수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목이 대가 아닌 토지에 건축물 있다든가 또 정착물이 감나한 배나무가 있다면 그것은 매수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 이해해 두시고, 그리고 그 가로 안에 보면 실식의 인가나 그에 상당한 절차가 행해진 경우는 제한다, 그것은 매수청구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어느 쪽에 가로 2번 매수문자 꼭 좀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원칙은 그 특광특특시장수다. 그네들 특광특특시장수가 지방자치단체가 돼요. 2번 의회적으로 바로 박스 안에 시행자였다면 시행자, 설치 관련 의무자가 있으면 그 의무자, 설치 의무자하고 관련 의무자가 서로다면 설치 의무자에게 매수청구한다. 그 다음에 가로 3번 매수 청구 대상은 지목이 대인 토지와 그 지목이 대인 토지 안에 있는 건축물 정착물이 포함된다. 가로 4번의 1번 매수부는 6개월 내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매수무자들은 법적으로 매수할 의무는 없다라는 거, 예산이 없으면 안 사도 된다는 거, 그리고 매수하기로 결정해서 알려줬다면 몇 년에 매수하든가 2년, 이 수치 아주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2번 매수 청구된 토지 매수가격 매수절차는 이 국토의 계획 및 연합 법률, 이 법이 국토계법이거든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는 무슨 법을 준용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률, 이것도 시험에 나왔으니까 꼭 봐도 공식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매수항법에서 원칙,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는 현금으로 매수금을 지급한 땅값 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또 중요해. 바로 다음 동그라미 1번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박스 안에 토지 소유자 원하는 게 하나, 그 다음에 부재 부동산 소유자 토지 비업무 형태로서 매수금이 3천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때는 매수금자가 누구이다면 도시군객시설증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에 보내서 조례로 정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발행 절차, 발행 절차는 지방재정법을 적용한다.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채권이니까. 그 다음에 3번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의 개발행위, 조금 전에 했죠. 매수 청구를 한 토지 소유자는 다음의 경우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그
3층의 건축물 그리고 또는 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 오른쪽에 넘어오셔서 어떨 때 매수하지 않기로 거부해서 통보한 때 매수 결정을 알렸지만 2년 지날까지 사지 않고 멍 때리고 있을 때 이때는 3층의 단독대 3층의 제1종 근린생활설 3층의 제2종 근린생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2종 근린생활설 중 단란점 안마수 노른십장 다종생활설은 안 된다. 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B 공작물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일단 보시면 273페이지 상단에 가로 1번 이렇게 도시군계 시설 정보시에 놓고 몇 년이 지날까지 사업을 하지 않고 멍 때리고 있으면 이 결정은 효를 잃게 돼서 부지에서 풀리는가 20년 이 수치 아주 중요해요. 173페이지 위에 가로 1번 도시군객 시설 결정 고시된 그 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도시군객 시설정은 그 고시부터 20년이 된 날 다음 날에 그때 체크 20년이 된 날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효력을 잃는다 이걸 다른 말로 실효된다라고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실효가 되면 가로 2번 이 결정했던 국토교통부장은 시도사 대도시장이 바로 실효된 사실을 지체없이 고시합니다. 2번 국토교통부장은 시도사 대도시장은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이 효과를 잃으면 국토교통부장은 간부에 시도사 대도시장이 하는 경우는 공부에 그 사실을 실효된 사실을 지체없이 고시한다. 여기까지 해서 이 파트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서 보도록 하죠.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칩니다. 쉬었다.